올해는 유난히 많은 여자 스타들의 임신, 출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보영 씨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였고요. 이민정 씨나 손태용 씨등 출산 후에도 변함없는 미모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는 완벽한 산후조리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스타의 산후조리 살펴봤습니다. 연예계 대표 연상연하 커플 임요한, 김가연. 지난 8월 결혼 4년 만에 딸을 출산했는데요. 젊었을 때 애 낳읍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절대 동안이셔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껍질만 그런 거예요. 임신 중 15kg까지 체중이 증가했던 김가연. 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으로 곧 동안 미모를 되찾았는데요. 이에 그녀의 산후조리에 관심이 집중됐죠. 김가연이 산후조리를 한 곳은 고소영과 이민정, 김희선, 손태영 등 톱스타들이 거쳐간 초특급 산후조리원으로 유명세를 떨친 곳인데요. VIP실을 기준으로 2주에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최고급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H사에 침대라고 그러는데 저희 마린이 여기 다 눕혀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있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미니 정원까지 딸려 있어 가벼운 산책도 가능하고요. 미니 정원처럼 해놓으셔가지고 여기서 인터뷰할 거 정말 좋네요. 밤에는 가끔씩 나오긴 해요. 음식도 남다르다는 이곳. 고급 호텔에 그렇게 코스 요리처럼 나오도 부담스러울 정도. 저희는 이제 입맛이 좀 촌스러운데. 올 초부터 스타들의 출산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덩달아 그녀들의 산후조리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21일에는 백종원, 소유진 부부가 예쁜 둘째 딸을 얻었습니다. 15시간 진통 끝에 출산한 그녀는 당분간 산후조리와 육아에 힘쓸 예정인데요. 최근 공개된 베이비 샤워 모습이나 첫째 아들 출산 후의 모습만 봐도 임신과 출산이 그녀의 미모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는 걸알수 있죠. 지난 6월 출산 후첫 화보를 공개한 이보영. 5월 출산한 이효원. 이보다 한달 앞서 출산 소식을 전한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도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태어난 상태여서 지금 뭐 유진 씨도 그렇고 아이도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진은 괌에서의 출산으로 원정 출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유진은 친정에서의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이 있는 괌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막 아이를 가져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너무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상상은 했지만 낳아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산후조리 덕분이었을까요? 유진은 출산 4개월 만에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로 복귀. 아이돌 시절 못지않은 미모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영화 흥행을 소원하며 아들 루키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친 권상우. 루키야! 루키! 아빠 이번에 인지도 끌어올릴게. 예예, 권루키! 권루키 화이팅! 예. 올해 초 딸바보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이로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손태영 역시 출산 후에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며 패션 화보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태영이 산후조리를 한 곳은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아들 준우군을 낳은 후 찾은 산후조리원과 같은 곳인데요. 해당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산모수가 적어 1대1 맞춤 관리가 가능하고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조금 더그 노출되지 않은 공간에서 내가 얼마만큼 회복을 더 빨리 할수 있는지, 굉장히 유명하신 저명 인사분들이나 아니면 개그맨분들, 배우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죠. 또 하나, 산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스타들에게 최고급 산후조리원이 내세우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임신 전 몸매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흔히 스타들이 주로 찾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는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민정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진 산후조리원에서는 스파 서비스가 있고요. 이외에도 에스테틱,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마다 몸매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어떤 건강을 잃고 싶지 않고 자기의 또뭐 몸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여전한 미모로 활약 중인 스타들. 여배우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늘 멋진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